자유로운 땅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제키 핑장입니다. 제키 핑장에서 행복한 꽃그릇의 다육이 화분 언박싱합니다. 요 다육이 그 화분은 화분의 이름이 비움 주니어예요. 비움 주니어 1번, 2번, 3번, 4번. 전부 하나의 그 라인이 6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격은 27,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7,000원 판매를 하고 있고 모두 다 한꺼번에 몽땅 다 구매를 하셨을 때 10%의 할인이 있습니다. 요 비움 시리즈는 예전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그 비움의 그 라인이 있어요. 큰 화분들, 대체적으로 사이즈가 조금 컸던 화분들인데 요번에 주니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나왔어요. 사실 행복한 꽃그릇에서 이렇게 화분의 어떤 라인의 이름을 지을 때 주니어라는 이름이 붙으면 좀 작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미니분 정도의 사이즈를 주니어라고 하는데 요 화분들도 주니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긴 했는데 사실 화분 자체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요게 비움 자체의 그 시리즈 그 라인보다 조금 작아서 비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니어라는 이름을 달고요. 자, 먼저 1번 그러니까 비움 주니어 1번 화분을 소개를 해드리면 저 멀리서 지금 자 제일 멀리 먼 쪽에 있는데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약간 그 우리가 그냥 보통 보는 그런 엉덩이 쪽이 살짝 더 빵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충 느낌에 자 빨간 포트랑 비교를 한번 하면 요런 느낌. 뭐야? 빨간 포트보다 조금 작네 싶은 그런 사이즈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비움 1번입니다. 비움 1번. 자, 입구 사이즈가 8cm, 높이 사이즈가 대략 9cm 정도 되네요. 근데 여러분들 요 빨간 포트가 입구 사이즈가 아이고, 9cm거든요. 9cm. 높이 사이즈가 8.5cm. 그래서 9cm 뭐 대충 뭐 8.5cm, 9cm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자, 요 화분은 자 행복한 꽃그릇 요 비움 주니어 1번입니다. 1번의 디자인 보시면 돼요. 요 1번의 요 디자인은 입구 사이즈가 8cm가 조금 안 되네요. 8cm가 조금 안 되는 요 입구 사이즈로 자 요런 모양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보여드리고 요 그림은요 그림은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려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굽다리가 이렇게 세 개가 달려 있고 안쪽 보면 자 굽다리 부분에 물고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 화분은 중국에서 수입한 수입 화분입니다. 수입 그 화분 요 중국 수입 화분의 특징은 형틀로 찍어서 만드는 식으로 화분을 제작을 하기 때문에 요 이렇게 이제 물고임 현상이 다리 쪽에 있을 수 있다는 거 미리 알려드립니다. 색상 보여드릴게요. 색상은 이제 요 하늘색이 있고요. 하늘색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흰색, 검정색, 하늘색 방금 보여드렸고 그리고 연두색 있고 빨간색 있습니다. 자. 비움 주니어 1번 보여드렸는데 1번 어떤가요? 저 가까이 가서 볼까요? 아, 카메라가 이동을 합니다. 1번 가까이서 보면 요 하늘색 있고요. 그리고 흰색. 깨끗하고 깔끔한 흰색 있고요. 그리고 연두색. 앙증 맞죠? 연두색. 여기에서 화분 사이즈가 좀 가장 조금 작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작다라는 거는 용량적인 그런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여기도 요 빨간색 있고요. 그다음에 검정색. 자, 검정색. 제가 이렇게 좀 구별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이름표를 달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검정색 보여드렸고 다음은 비움 주니어 2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움 주니어 2번은 제가 좋아하는 납작분 디자인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좋고 싫은 게 그러니까 저는 싫다기보다는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게 가장 좋아요. 너무 예쁘죠. 아이고야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또 근데 어쨌건 저는 요 화분이 가장 저는 지금은 여기 시리즈에서 너무 좋은데요. 자 입구 사이즈가 9.5cm 전체 사이즈가 8cm에다가 다육이만 들어가는 높이가 대략 5.5에서 6cm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밑면 안쪽 모습 보여드리는데 프릴감이 살짝 있게 이렇게 귀엽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요 화분은 사실은 여러분들 요즘에 진짜 많이 쓰는 그 종자포트 다육이들 구매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은 그 종자포트 하나를 심기에는 입구가 조금 넓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높이가 낮아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이즈예요. 보세요. 자, 빨간 포트랑 비교를 하면 이렇게. 그래서 흙이 들어가는 용량은 대략 빨간 포트의 한 70% 정도? 그 정도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비교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거 다 여기. 에케 마리아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만약에 얘를 이렇게 심었어. 사실 이 정도 공간은요, 이 정도 공간은 그 마감토로 예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넓은 것 같은데, 입구가?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사를 이 정도 더 깔아요. 그런 다음에 배양토를 요만큼만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낮은 화분에 저 다육이가 심겨지잖아요. 입구가 낮은 화분에. 그러니까는 그 높이가 낮은 화분은 달구기 할 때 진짜 좋아요. 이게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상면의 물마름은 그렇게 그 뭐 주도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영향이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납작하고 입구가 넓은 화분은 여러분 물마름이 좋아서 다육이 달구기 할 때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 많이 사는 그 종자포트를 사면 저는 참 이게 활용도가 높은 딱 사이즈예요. 빨간 포트 화분의 다육이를 사도 심을 수가 있고 종자포트의 다육이를 사도 심을 수가 있고 지금 그런 거거든요. 종자포트는 조금 조금 큰가? 라고 하는데, 이 빨간 포트는, 빡빡하게 심어볼까? 그게 되는 사이즈가 바로 요 녀석입니다. 자, 이렇게. 자, 얘는, 피움 주니어 2번이에요. 노란색. 아, 귀여워. 노란색. 뭐,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 아, 제가. 자, 이렇게. 까망색. 그리고, 노란색 너무 예쁘지 않나요? 흰색. 흰색도 예뻐요. 흰색도. 그리고, 하늘색. 자, 이렇게. 하늘색도. 자, 이렇게. 은은한 예쁜 디자인이 참 마음에 드네요. 자, 다음은 피움 주니어 3번 보여드립니다. 피움 주니어 3번은 우리가 좀 많이 보는 얘는 그 4번하고 비교를 하자면 똑같은 걸로 한번 해볼까요? 요런 느낌? 짤뚱이하고 이렇게 뚱뚱이하고 요런 느낌 정도? 얘는 딱 필통 같은 우리 실린더 형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위아래가 높이가 똑같이 일자로 똑 떨어지는 애. 얘는 약간 뭔가 곡선이 있어요. 아주 미묘하고 아주 약간의 곡선이 있게 그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얘는 거의 빨간 포트 용량보다 더 커요. 얘는 빨간 포트보다 큰 화분입니다. 자, 요거는 입구가 대략 8.5cm고 전체 높이 사이즈가 10cm예요. 전체 높이 사이즈가 10cm. 이게 아래가 또 살짝 아주 미묘하게 살짝 커지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요 녀석은 빨간 포트 하나를 그대로 옮겨 심을 수 있고 오히려 넉넉하게 심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요 녀석은 지금 비움 주니어 3번이고요. 6개에 27,000원으로 판매하고 있는 화분입니다. 색감 보여드리면 연두색 똑같아요. 하늘색, 흰색. 여러분들은 디자인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노란색 이렇게 있습니다. 검정색. 앞에 이제 꽃 무늬가 살짝씩 다르니까 이런 무늬도 한번 봐주세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비움 주니어 4번. 필통같이 실린더 형식을 가지고 있는 화분으로 보여드립니다. 짠. 요것도 괜찮네. 자, 입구 사이즈 7.5. 전체 높이가 11cm의 높이감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찾는 미니 롱분의 그런 느낌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화분이죠. 자, 색감 보여드릴게요. 빨강색. 예쁘다. 하늘색도 있고요. 그리고 검정색 있어요. 그리고 흰색. 흰색 깨끗하다. 저는 흰색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비움 주니어 지금 4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노란 거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에 비움 주니어. 제가 비움 시리즈도 뭐 장화분도 소개해드리고 저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 느낌이 나는 이런 화분들. 비움 주니어 1번, 2번, 3번, 4번 각각 6개로 구성되어 있고 가격은 27,000원으로 판매라고 했고요. 4세트 몽땅 구매하셨을 때 10%의 할인이 있는 화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